자, 가평중학교, 철산중학교, 경안중학교, 금파중학교, 백현중학교, 단원중학교, 덕계중학교, 용인중학교인데 2번 레인과 3번 레인, 철산중학교와 경안중학교는 금파중학교가 안 나왔죠. 네, 금파중학교가 안 나왔죠. 예, 예. 경안중은 4번 레인에 위치하고 예. 있습니다. 자, 가평중의 첫 번째 주자 김정아, 경안중은 정서연, 백현중은 방시우, 단원중은 김도영, 덕계중은 우희정, 그리고 용인중은 이민정 선수입니다. 네. 나 어느 팀마다 한 선수가 좀 약한 데가 있는데 그거를 부족분을 잘 메워야 돼요. 네. 그다음에 기조 전달이 잘 돼야 되겠고요. 자, 약속된 장소에서 잘 나가야 됩니다. 주고받고가 잘 돼야 되고요. 여자 중학교 400m 릴레이 경기가 출발했습니다. 예, 일단 가평중도 잘 나가고 있고요. 결승전을 향한 결승선을 향한 이 선수들의 질주. 아, 경안중학교가 너무 좀 빨리 나가서 조금 늦게 줬으면 뛰는 건 잘 됐는데요. 네, 두 번째 주자가 전달을 받았고요. 이제 세 번째 주자를 향해서 뛰어가는 선수들입니다. 예, 용인중이 일단 잘 나가고 있습니다. 용인중이 1등이고요. 네, 이제 신민진 선수가 전달을 받았고요. 예. 자, 용인중 선수들이 조금 격차를 벌려나가고 있는데 일단 곡선 구간이거든요. 네, 앙코스. 아, 가평중이 글쎄요, 다 잡을 수 있을까요? 자, 마지막 주자는 이영현 선수가 전달을 받았는데 이제 직선 구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재하가 에이스인데 몇 명을 잡을까요? 과연? 자, 과연 어떤 선수들이 먼저 네. 빠져나오게 될지. 하지만 이영현 선수가 속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최재하가 2위까지 끌어올리네요. 네, 용인중의 네. 이영현 선수가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용인중 1위 최재하, 역시 에이스가 참 중요합니다. 5위에서 2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네, 가평중학교 2위. 그렇습니다. 용인중 자, 1위. 자, 용인중학교의 4명의 선수 이민정, 박은서, 신미정, 이영현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네, 용인중이 올해 아주 성적이 좋습니다. 네. 네, 이번 시합에서 성적이 좋네요. 자, 이민정 선수가 1번 주자로서 두 번째 주자에게 빠르게 전달을 해줬고요. 네. 자, 그리고 이 덕계중의 배서연 선수가 이 우희정 선수가 전달받을 때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예, 예. 자, 용인중은 1, 2, 3번이 지금 밥톤이 매끈하게 다 잘 됐어요. 연습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3번에 세 번째 주자였던 신미진 선수도 잘 전달을 받았고요. 예, 많이 떨어졌었는데 다 쫓아왔거든요. 다른 팀들이 안쪽에 이제 보일 거예요. 네. 그리고 최재한 선수가 늦게 받았는데 자, 안 보이죠? 그렇죠. 자, 최재한 선수가 에이스입니다. 자, 1레인에서 이제 잡는 거 보세요. 그렇습니다. 예. 자, 최재한 선수가 분명히 5위에 위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2위까지 땡겼습니다. 용인중은 1등이고요. 역시 이영현 선수가 마지막 주자로서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와 함께 결승선을 통과했고요. 가평중 최재한 선수가 막판 역전극을 좀 보여주면서 네. 은메달을 목에 걸게 됐습니다. 예. 선수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용인중 선수들의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마지막 주자와 1번 주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그 선수들이 4번 주자하고 1번 주자가 제일 처음에 만나거든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대회 2일차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말 1일차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상당히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예, 예. 자, 이번 유튜브 중계 네. 예, 결승 자, 기록이 나왔네요. 기록이 나왔네요. 용인중학교 52초 24의 기록, 가평중학교가 52초 95의 기록, 단원중학교가 53초 23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예.